안녕하세요. 지얼로그입니다. 이번 영상은 골프 입문할 때 투어 프로님께 들었던 퍼터 자세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엄청 잘 치시는 분들은 그분들만의 스윙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잘 치시는 분들은 그분들만의 스윙이 있지만 갓 입문하신 분들은 퍼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레슨 받은 내용은 100% 이해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퍼터 스윙을 보고 100%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퍼터를 도대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습장이나 그런 레슨 받을 기회가 생기면 아이언이랑 드라이버를 치지 어프로치나 퍼터를 같이 배우진 않잖아요. 저도 그랬고 필드는 가긴 가야 되는데 나는 어프로치도 할 줄 모르고 퍼터도 할 줄 몰라. 이 두 동작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 핵심 포인트는 제가 퍼터할 때마다 나오는 동작입니다. 요즘 스크린 골프 라이브 방송을 즐겨보는데 캠라이너가 엄청 대세더라고요. 이 골프 채널 한번 보시면 딕션도 좋으시고 이벤트도 많으니까 구독하고 캠라이너 기회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작년에 구매해서 쭉 이것만 쓰고 있는데 이제 캠라이너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갖고 있는 모든 골프공에 미리미리 끄어두는 게 습관이 됐어요. 마음이 정렬되는 느낌입니다. 그러고 보니 퍼터 자세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다 보면 결국 나한테 제일 잘 맞는 퍼터 자세를 찾을 수 있지만 그건 구력이 어느 정도 생겨야 알 수 있는 거지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드라이버 아이언 배운다고 신경 쓰는데 어프로치 퍼터 배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기에 저는 원포인트 레슨을 생각했답니다. 어쩌면 대체할 수도 있는데 처음 시작은 제대로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배운 퍼터 자세를 아직 유지하고 있고 지인들한테 이 방법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팔이랑 손목을 안 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 자세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퍼터 스윙에 의문이 생기신 분들은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동작입니다. 쉽게 말해주자면 팔뚝으로 가슴을 모아주는 자세인데 이건 여자 선수들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어깨를 들어 올려서 날개뼈를 모아주듯이 뒤로 넘기고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구리에 딱 붙여줍니다. 등과 어깨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아시면 손목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을 그냥 들었을 때 이 불안정한 것과 어깨를 뒤로 넘겨서 바스트 옆에 딱 붙였을 때의 안정감은 직접 해보시면 확실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민한 퍼터 스윙이지만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어요. 팔과 손목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렇게 옆구리에 붙은 팔꿈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깨 뒤로 넘기면 양 팔꿈치가 가슴 옆에 딱 붙어서 퍼터할 때 안정적인 자세가 나온답니다.
제일 먼저 자세를 잡고 어깨를 뒤로 넘겨주고 공은 왼쪽 눈 밑에 캡라이너와 퍼터의 연장선을 생각하면서 거리감 조절하고 칩니다. 밉니다. 치거나 밉니다. 캡라이너로 그린 볼을 정렬한 다음에 슛! 한 번 더 정렬하고 공 옆에 퍼터를 두고 에임 확인한 다음에 어깨를 뒤로 돌려서 자세를 잡아줍니다. 왜 똑바로 안 가지? 나한테 맞는 자세를 빨리 찾은 다음에 꾸준히 연습하면 실력이 늘긴 늘어요. 왜냐면 전 이 매트에서 공을 제대로 굴리지를 못했거든요. 어느 순간 감이 확 잡히는 게 아, 이게 연습이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루에 20번만 반복해도 샷감을 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퍼터도 어렵고 재밌지만 연습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